들어오자마자 제 법당 느낌이 너무 나는 거야. 그러니까 형, 너가 어. 너무 잘 캐치한 게 뭐냐면은, 형도 들어왔을 때 무슨 느낌을 받냐면은, 신이 다니는 그 기운들. 그러니까 이게 제보자님을 보호해주는 분들도 계시고, 허주도 있고, 그러니까 보호를 해주려고 하니까, 신들 기운을 그냥 뿜뿜 댕기는 거야. 보호하려고. 보호막이지. 그러니까는 여우 너가 너무 잘 본 게 그거지. 법당 냄새, 굿당 냄새가 난다. 굿당 기운이 느껴진다. 그래서 고박을 했는데 완전 극과극으로 나왔구나. 큰왕 할 때 제호자님이 있을 때 없을 때랑. 그렇지.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. 그러네. 제호자님 방에 있거든요. 일부러 안내 보냈어. 잠깐만 제호자님 잠깐 듣고 올게. 네, 안녕하세요. 지금 기분이 어때요? 명치 쪽이 숨이 안 막 안 잘 안 쉬어져요. 그러니까 막 화병 난 거 같아요. 네네네. 화병 난 거 같아. 막 네. 막 오기 나고 화기 나고 막 우라통닥 치밀어 올라요. 진짜 막 욕 내뱉고 싶고 막 그래요. 소리 지르고 싶고 막 그래요. 짜증 나. 오케이 뭔지 알 것 같아. 오케이 알겠어요. 벌써 나는 거였구나. 티격? 신티격이요?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라통이 막 치밀어 오르고 막 소리 지르고 싶고 막 한다라는 거는. 이거는 몸에서 그런 거거든. 그렇지. 지르고 싶은 거잖아. 그렇지. 아. 내질러 버리고 싶은 거지. 막 말하고 싶고, 뭐라고 막 내뱉고 싶고.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, 그러면? 내면에 있는 자와 들어오는 자, 티격이 나는 거야. 주인들이 바뀐 거지. 그러니까 원래 들어와야 되는 신들은 밖에 있고. 외부위가 계속 나오더라고. 그러면 밖에 있어야 될 애가 안에 있고, 안에 있어야 될 애가 밖에 있다는 거예요? 그러니까 계속 따라다니는 거지. 그렇다. 뭐 양념만 호라이드 반도 아니고 무슨? 저것도 원래 내 뱃속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건데 바퀴 골라서 쳐낼 수는 없나? 뭐 들어가는 거야 뭐 자기 당신들이 가서 뭐 몸에 들어가서 보호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그분들의 몫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허주를 잡아내는 방법뿐이 없는 거고 나는 허주만 잡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은 허주지. 그렇지. 그럼 이렇게 하죠 형. 허주 잡아 뽑고 잡기 있는 거 잡아서 없애버리고 그 법사 쪽이랑 이어져 있는 것들 있을 거 아니에요. 분명히 분명히 지금 제호자님이 나는 모르겠는데 제호자님 뭔 말을 인터뷰에서 했고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분명 갖고 간 거 있을 거야. 있지. 이거 단정시켜 줘야 돼요 형. 못하게 물어볼게 저거. 제호자님 법사님이 가져간 거 뭐 있어요? 방울 부채 단지 전부 다 단지 뭐 불사 단지 뭐 해가지고 다 가져갔어. 방울이랑 단지랑 다 갖고 갔네. 네, 퇴송할 때 다 갖고 갔다 그랬어요.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? 되셨나? 그 사람의 법당을 갔더니 거실 같은 데가 있고 안으로 들어가야 법당이 차려진 데가 있는데 걔 대신상 옆에 제 거가 있는 거예요. 아니 퇴송을 한다면서 왜 자기 옆에 갔다? 아 뭐야 퇴송한다고 맞네. 그럼 퇴송한다고 무국면 뭐면 다 갖고 가가지고 자신이 거기 법사가 합수받으려고 갖고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앉아있네. 이번에 결혼한다고. 결혼한다고요? 따르는다고 결혼한다고. 아니 사랑과 전쟁이야 뭐야 이거. 드라마야? 아니 퇴송도 안 했네. 합수하는 거야. 합수 그러니까 받고 있네.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신내림을 받아 그 내려준 신선생이 있고 신부모가 있겠지? 그죠. 근데 신애기가 있어. 근데 신당을 모실 여력이 안 돼. 그러면은 같이 모시는 경우는 있어. 합수 받으려고. 그니까. 근데 그 법사라는 사람은 신선생이 아니잖아. 아니잖아. 연인이었잖아. 어이가 없는 게 그러면 갖고 와서 왜 합수 받고 있냐고. 법사는 제보자님의 신을 자기가 불려서. 아 잠깐만 그 신 가져가려는 거 아니야? 그렇지. 존나 어이없네. 잠깐만 이런 경우 있었잖아 우리 당직기 때. 불려먹으려고 그런 거야. 신 가져가는 거잖아. 제보자님까지 같이 다 데리고 오려고 한꺼번에. 그러니까 한 번에 자기가 다 쟁취하려고 한 거야. 야 이거 신 업그레이드 하는 거잖아 지금 제보자님 거를 불려먹으려고. 그러니까 어찌됐던 요 제보자님은 뺏긴 거야 어떻게 보면. 그렇지. 뺏기고 있는 상황인 거지.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? 잠깐만. 아, 미쳤다. 미쳤네. 미쳤어 이거는. 이거는 미쳤다. 와 미쳤네 진짜. 미쳤어. 와 진짜 미쳤다.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 머리. 와 지금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머리가 안 돌아가. 미쳤어 지금. 아 미쳤네. 우리 동생들 편하게. 네. 어차피 제보자님 몸 안에 허주만 뽑아내면 있잖아. 응. 그 신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겨버리잖아. 응. 그 다음은 이제 제보자님 몫이야 이거는. 아 맞지 여러분들 저희는 신을 건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대표 형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희는 해결할 물건들
해결할 문제들을 어느 선까지 다 쳐내주고 제후자님한테만 좀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이후는 제후자님 선택이어서 저희가 손댈 수가 없습니다. 씨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이후 상황은 저는 제후자님 몸 안에 있는 허주들만 잡아내서 뽑아서 갈 거예요. 소멸을 시켜버릴 거고 그 이후에 신들이 이제 제후자님 몸으로 이렇게 오게 되거나 그런 거는 제후자님 몫이기 때문에 그 이후 상황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. 이거 뭐 거의 영웅탱 뽑았는데 어떻게가 와가지고 아 님 그거 참 좋아 보이는데 저랑 그 한번 파티 맺으실? 하고 딱 가서 이거 영웅템 스킬 그 뺏어가는 느낌 아니야 이거 부레부레 시부레 지금도 이거 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 돈다고? 어 보면 보는 거지 뭐 보면 도대체 똥줄 타겠지 아 근데 유당불면 죽네면 왜 형님 뭐요? 잠깐만 형님 재미없는 거면 진짜 알아서 형님 무춤 땡겼어요 해보세요 형님 법사야 아 그 얘기였구나 형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진지하게 양파인데. 네 법사가 여기다 신을 털고 갔네 법사가 만약에 우리 저랑 친한 오빠예요. 법사 아니잖아요. 법사랑 사귀었어. 그래서 나랑 너무 친한 오빠랑 같이 만났어. 만난 여자가 있어요. 결혼하려고 그 당시에 일도 잘 안 풀리고 결혼해야 되는데 돈 빌려준 것도 못 받고 있다 그러니까 부적을 얼마 주고 써라 해가지고 부적을 이 오빠가 쓴 거지. 제가 쓴 거. 그리고 부모님 가게가 있어요 서울에. 근데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가서 얼마에 털어준다 뭐 해준다 외식 같은 거 해준다 그래놓고. 가서 뭐 몇백 달라고 했는데 그걸 받았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해줬어 그거를 다. 그러고 나서 갑자기 말 바꿔서 몇백 더 줘야 된다 돈.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오빠 부모님 입장에서는 한 달러 정도 다 줬는데 내가 돈이 없다 정도 받아서 그래서 이걸 한 건데 왜 갑자기 말 바꾸냐 그래서 미안한데 없다 돈이 그리고 난 그 돈이 다 준 거 같은데 그랬더니 이 오빠가 제 앞에서 하는 말이 살을 보낸다 날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양반 이런 건 저도 잘 모르고 살을 보낸다고 그런 얘기를 막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법사가 마지막에 살을 날려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걸 또 안 받으신 거예요 날려야 한다가 아니고 날려야 되나 싶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는데 오빠 그런 거 하지 마 나는 제가 말렸고 안 했고 신을 털고 왔다고? 허주들 여기다가 묶어놓고 하면서 여우 나가고 있잖아 법당의 기운이 있다고 뭔 느낌인지 알겠지? 그럼 다 잡아야지 뭐 또 어떻게 그러면 제부장님 몸을 건들 필요가 없어 몸 아니야 그러면 몸은 안 건들고 잡을 수 있겠다 야, 지금 알아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뭐 이야기가 맞나 봐 여기? 저번에 기분이 어때요? 그냥 답답해 왜 저거 챙겼어? 어디 갔어? 뒤에 왜 저거 챙겼냐고 아 머리 아프고 머리 아프다고요? 네. 짜증 한 번 갑자기 또 대포 형 어? 그 파이팅 있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 대머리 되고 싶지 않거든요. 네. 야, 빨리 민심 올려야 된다고 형 지금. 형님, 저희 리액션 개박살나게 해드리겠습니다, 형님 진짜로. 잡고 있거든. 아, 오케이. 형님, 진짜 형님 지금 이때까지 중에 형님 지금 최고인 것 같습니다, 지금 진짜로. 지금 너무 멋있. 모자 이제 택도 삐져 나와 있고 최고입니다, 아, 형님. 그래? 예. 아 진짜로 형님 이게 원래 근데 간지 형님 이런 게 놀리 민심 올라가는 거.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. 잠깐만 형님. 이게 정품이라는 증거거든요. 예. 그리고 이게 만약에 대포 형이 노렸다면 방송각이 이제 살아나신 거야. 네, 정품. 진짜로. 아 형님 요즘 유행 따라가는데? 아 그래? 네 이게 요즘 유행이야? 형님 택 밖으로 빼는 거 아 그러니까 그거 저거 제일 웃겨 아 이거 왜 준 거예요? 어? 뭐 일부러 놓고 간 거 같은데 아. 뭐 보면서 자기 생각하라는 거 아닐까? 지금 왜 이렇게 하냐면요 여러분들 기운을 해서 제보자님을 던질 거예요 이거 던져서 제보자님 들고 흔드나 안 흔드나 그걸 볼 거야 좀 보고 흔들자마자 제보자님 들고 떨면은 내가 바로 확 차갖고 뺏어버릴 거야 갑자기 형이 던졌는데 발로 차면 어떡해? 아, 그거 나 그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레전드지
완전 레전드지. 와, 나 이거 물어보면 카노야 점점점 올라갈까 봐 진짜 안 했거든. 형, 내 가려운데 긁어줘서 진짜 너무 고마워. 나 진짜로 형님 그거 안 받고 던지면 어떻게 깔겠거든. 형이 던졌는데 이거 딱 던졌어. 근데 빵! 제발 이러면 바로 쳐. 저희 날라오면 어떡하냐고. 던집니까, 형님? 와. 저거 잘 찍어. 안에 제보자님 위주로 잘 찍어. 이거 던지면 받아야 돼요? 아니, 카메라 잘 찍고. 네, 찍고 있습니다. 그거 끝에 공다리 있을 거야. 네. 두 손으로 꽉 쥐고 가슴에 대고 계세요. 이거 문 열어놔도 되잖아. 그래도 돼요? 네, 알겠습니다. 앉아 계셔도 되고요. 딱 들고 계세요. 바닥에 앉아도 돼요. 네, 바닥에 편하게 앉으셔도 바닥이 되고. 바닥이 좀 편해가지고. 가슴에 딱 대고 앉아 계세요. 잡을 거니까, 이제부터. 대표님, 부채 든 것도 처음 드네? 처음 보네? 잠깐만, 입구 막고 있으면 안 돼. 맞네. 매니저님도 나오세요. 다 네. 나와주셔야 돼. 제보자님만 계세요. 언니까지요? 네, 제보자님만 계세요. 제보자님만 나고 답하시죠. 네. 왜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길 열어갖고 그쪽으로 몰아볼 거거든. 네, 알겠습니다. 근데 얘네가 지금 제보자님한테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거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. 지금 얘네 숨어버렸거든. 제보자님 좀 헛구역질 나거나 오바이트 쏠리거나 머리 아프거나 자꾸 손발이 떨리거나 하실 수 있어요.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. 너무 한 번씩 확 떠시네. 던지세요. 여러분 죄송해요. 모자 좀 벗으세요. 제발 잠깐만. 한 놈 다 봤거든. 잠깐만. 다시 가서. 이거지. 이거 버릴게요. 이게 그 꽃이구나. 야, 험하구나. 형, 나 목구멍에 불닭 소스 넣은 느낌 나 지금. 맞아. 약이야 이것도. 야, 목 매달고 약 먹고 와. 카노 괜찮냐고요? 카노 아까 양념치킨 먹어서 구분이 안 돼요. 죄송합니다. 진짜 진지하게. 들고 흔들고 싶으면 흔드세요. 제가 바로 채갈 거니까. 흔들고 싶으세요? 이제 제보자님 방문 다 될 것 같아. 여기? 얘만 잡아내. 그러니까 지금 형이 지금 보기로는 이 험한 것들이 제보자님 쪽이 아니라 얘 쪽이야. 그쪽 길 일로 왔다고?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거지 같은 걸 다 여기 놓고 새 거를 갖고 가려고 했다는 거네. 그렇지. 그러니까 얘가 계속 여운을 여기다 남겨놓은 게 한마디로 제보자를 어디 못 가게 묶어두려고 지가 허주들 여기다 풀어놓고 가버린 거야. 심지어 그 허주도 다 팬텀급인가 보네. 그렇지. 약 먹고 목 매달고 지금 뭐 난리 나니. 그러니까 제보자님이 그거 계속 타고 있었던 거. 오케이. 다 반사시켜주세요. 아까 지금 목매단 놈은 잡았거든? 네. 형이 지금 목매다 가둬놨거든? 네. 근데 지금 한 놈, 약 먹은 놈이 지금 계속 여기 피하고 저기 피하고 미꾸라지 마냥. 그 혹시 바지 안 입은 게 하나 없어요? 너무 빨라. 바지를 안 입었으니까 빠르겠지. 무게가 가벼워졌네. 다리가 세 개 아니에요, 보면? 그 놈인가 보다. 그러니까 빠른 약 먹은 놈. 뭐든 잡아주세요. 일단 반사 한번 제대로 발견주세요. 제보자님 이거 두 개 말고 또 있죠? 안방에 옷 있어요.
말씀해 주시면은 나가도 돼요? 네. 뭐 때문에 말, 나오시려고 하세요? 아, 속옷 있는데 이때. 아, 우리가 네. 내가 카메라 좀 큰일 날 뻔했겠다. 우리 그 뒤졌으면 형님. 왠지 나락 센서 돌았거든. 나 감지 센서 아까. 재밌죠. 그래서 안 찾았는데 맞네 저쪽 라인. 뒤질려다. 아까 열어보려고 했는데 큰일 날 뻔했네. 나락 센서 돌았거든 아까 살짝. 여기에 형 온 거 안 될 것 같은데. 역시 형 경력자답게 잘 피해가네 형님. 좋습니다 형님. 그 약 먹은 놈이 여우 너가 보내 개구나. 아니 바지만 벗고 약을 먹은 거야 그러면? 바지 벗다가 약을 먹은 거야. 약이랑 막 그 다 해갖고 난중 사람 같은. 그 바지는 왜 벗고 다? 지렸나 보지. 맞아 그 새끼 맞아. 새끼 맞아? 여자가 아니라. 남자라니까? 아니. 남자 여자도 아니야? 아니 그게 아니라 걔 양성이야. 뭐라고요? 게이라고요? 양성.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. 아. 형 아까 원하는 거 너. 아 맞네. 그 뽑아갈 때. 제보자님들한테 관심이 없던 거야 걔는. 너네가 좀 곱상하게 생겼으니까. 이해가 안 가는 게 제보자님이 새끼의 영향을 안 타도 분명히 새끼인데. 관심이 그거. 없던 거야. 근데 아까 뭐 계속 카노랑 내가 헌팅할 때는 거 자꾸 우리를 원한다는 이야기라는 거. 그 내가 걔를 아까 잡아갖고 딱 넣으려고 하는 순간 튀어나가더라고. 그러니까 나는 걔 스타일이 아닌 거지. 좀 잘라주세요. 네, 안 좋은 것을. 아 그래서 발사가 계속 나왔구나 오늘. 아 진짜 그렇게 나왔어? 누구를 원하십니까? 너를 옷방으로 오셔서 얘기하세요. 내가 좋아. 내가 좋아. 발사. 발사가 왜 자꾸 나오는 거야? 이 뭐 발사하노? 잘생겼습니까 형님? 아니 아 예 제보자님 죄송한데 향 하나만 둘룰게요. 추워. 어디서 오셨어요? 네? 왜 추우세요? 누구시오? 형아 손잡고 왔. 형아 손잡고 왔다고요? 왜 추우세요? 약 먹어서 그래요? 추워. 어떻게 죽었어요? 약 먹고 어디서 오셨어요? 나요? 네 어디서 오셨어요? 선왕. 선왕에서 왔다고요? 네. 나. 누가 보내서 오신 거예요? 전달해서 밥도 준 사람. 원래 있던 대로 보내드릴 테니까 갑시다. 나. 기다리는 형은 같이 보내드릴게요. 아, 여기 오니까 밥이랑 더 해준다고 해서 왔구나.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손잡고 같이 갑시다. 기다리는 형이 그 법사인가? 법사를 형이라는 거야? 그러니까 밥이랑 뭐랑 다 이렇게 해서 해줄 옷이랑 테니까. 다 해준다 그래서 따라온 거야 서당에서. 그래놓고 지금 여기다 던진 거네. 목매다 간 놈도. 서당에서 이상한 애들만 뽑아왔네. 진짜? 그러니까 제일 센 놈들. 그러니까 아까쯤에 형이 넘어졌잖아. 끊어버린 거야 얘가 목매달고 있는 걸. 그러니까 떨어진 거지.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애 있잖아. 얘를 그 법사가 잘라버리니까 줄을 잘라버리니까 툭 떨어져 버린 거잖아. 어이가 없네. 서당에 제일 센 놈들로 데려다가 묶여있는 애들 자체가 센데 일부러 여기다 박아놓은 거야. 거기서 더 악질인 애들을 제보자님 옆에다 박아놨네? 일부러 오게 하려고 굴복시키려고 자기한테. 와 선왕에 묶인 애들이 애초에 엄청나게 고약한 애들인데 거기서 또 더 그런 애들을 또 뽑아서 여기에 그냥 제보자님한테 넣은 거네. 괜찮으십니까 형님? 여우 너가 보내가 제일 센 놈이야. 걔? 하긴 뭐 약 먹고 뭐 이래저래 했으니 뭐 이게 안 셀 수가 있나? 그리고 더 악에 독받친 게 뭐냐면 법사는 약속을 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것 또한 안 지켰지. 안 지켜줬잖아. 그러니까 빡이 도는 거지. 그렇지. 해준 다음에. 그러니까 엄한 제보자님한테 타겟이 된 거지. 밥도 안 줘. 옷도 안 해줘. 아무것도 안 해줘. 꼬셔갖고 왔는데. 저기 혹시 봉투 하나만 주시겠어요?
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법사 부분이 좀 문제였었잖아요. 법사 부분이 문제였던 거를 저희가 어떻게든 다 해결을 할 건데 그게 뭔가 마법적으로 다 확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. 이게 서서히 이제 빠지고 그쪽으로 다 가긴 할 건데 뭐 연락하고 지내실 거 아니잖아요, 그분이랑.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건데 어찌 보면. 차마만 한 번도 연락 못 해. 애초에 같이 살려고 자꾸 짐을 갖고 왔다고 했죠, 그분이? 왜 짐을 자기 멋대로 동거를 하려고 했던 거네요? 제가 물어봤어요. 네. 짐을 어떻게 하지? 같이 살겠는데? 당연한 거 아니냐. 어? 어 아닌데 나 법당도 이제 차리려고 했었어요. 나 이제 이해가 갔다. 제보자님이랑 같이 붙어 있으면 그게 더 쉽게 되거든, 지금 했던 것들이.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한 번 한 적 있거든. 어떤 말이요? 자기가 네. 법당을 차리잖아요. 네. 그러면 애동이잖아요, 예를 들어서 네. 제가. 걔도 애동이었거든요. 그때 그 당시에 4년 반 됐다고 그랬어요. 네. 근데 어쨌든 자기가 뭐 무성미 같은 거 끼고 나 말고 또 다른 또 애동이나 이렇게 앉혀놓고 점을 막 공장 형식으로 본다 막 이런 얘기를 이상한 얘기를 했었어요. 아니 무슨 제보자님은 돈 줄로 쓰려 그랬네. 저 만나면서 맞아요. 돈을 네. 안 썼었던 것 같아요. 안 썼어요. 제보자님은 그냥 돈 줄로 봤네. 여기 법당 차려서 또 그렇게 하려고 했고 제보자님 거 편하게 가져가려고 했고. 아 저 방이었어요 그게? 아 형 소름 돋는다. 왜? 저기 제보자님이 가끔씩 가서 자는 방에 법당을 차리려고 그랬었대 원래 그 남자가. 아 그래서 잡기도 두루 대단한가? 약간 제호자님을 그냥 돈으로만 본 거예요 그냥. 그렇지. 호주 내리면 어때요? 일반 신 받은 것보다 더 잘 나와요. 술술 나오잖아. 그렇지. 그러니까 그냥 제호자님을 돈 줄로 봤네. 심지어 선왕에 묶여있는 애들 데리고 왔기 때문에 얘는 되게 절실한 애들이란 말이지. 그러니까 선왕에 몇천 년 몇만 년을 묶여있을 수 있는 애들이잖아. 제호자님 가슴 답답한 거 사라지셨대요? 신기해. 아 진짜 뭐 이렇게 많아. 뭐가 태울 게. 이건 태울 거 아니야. 이건 쓰레기봉지에 버리시면 되고 이것만 우리가 태울 거. 제보자님 이거는 그냥 쓰레기봉지에 그대로 한꺼번에 다 모아서 버리셔야 됩니다. 저희가 가고 나면 바로 버리셔야 돼요. 네. 캠방에서도 좀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직접 와보니까 진짜 이거는 어질어질하더라고요. 들어왔을 때부터 뭔가 무당집 느낌이 굉장히 심했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당하고 계시더라고요. 진짜로 아 진짜 다 필요 없고 모든 걸 다 뺏어가려고 그랬어 진짜. 그치. 돈이며 뭐 제보자님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또 중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제보자님이 애초에 처음부터 표적이 맞았던 것 같아요. 제가 느끼기에는 제보자님의 뭔가가 이제 뭐 신령님이든 뭐든 이런 그치. 게 굉장히 좀 좋으니까 이 원래 그 법사 그분은 애초에 제가 봤을 때 그분도 제대로 뭐를 모시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제대로 모시고 네.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흘켜 배운 거지.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이 있네? 또 더군다나 또 여성분이죠. 옳다구나. 근데 앞에 내용을 보면은 제호자님이 또 신내림을 받았는데 맞지, 또 이것도 퇴소한 사람을 또 찾고 있네. 맞지. 너무 좋은 케이스잖아요. 그래서 제호자님이 진짜 딱 걸려든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연인 사이에 뭐 헤어지고 뭐 이런 거는 많이 있는 일이잖아요. 근데 그 헤어지고 나서조차 제호자님의 퇴송도 제대로 안 하고 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그 이후에 그걸 또 신령님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명패를 빼앗아 간다. 그 자기에 대한 또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맞지. 들어요 진짜. 심지어 추가적으로 허주도 그냥 딸려온 게 아니라 서당에 묶여있는 진짜 안 좋은 애들만 여기에 박아놓고 제보자님이 굉장히 안 좋은 거를 겪으신 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. 아 그런 게 집에 들어와 있으면 나도 그럴 것 같아. 맞지.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좀 헌팅을 하긴 했는데 일단 대포 형의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 그 사람도 알겠죠? 알지. 왜냐면은 그 허주들이 연결고리니까. 그럼 뭐 또다시 뭔가 시도를 했을 때 제보자님한테 뭔가 다시 생기지 않겠죠? 절대 못 진짜. 아 오케이. 자 그건 딱 확실하게 막았고 그 이유는 형이 설명 네. 한번 해주시죠. 일단 그 법사는 제보자님한테 올 수가 없어요. 그 전에는 본인이 명분이 있었으니까 왔을 것이고 이제는 명분이 안 생길 거예요. 근데 애초에 제호자님이 거의 극혐한 수준이어가지고 꺼지라고 하면서 한 번도 연락을 안 했어요. 동태를 살피려고 하는 거야. 제호자님 어떤지 자기가 심어놨으니까 상황을 알아야지. 그래야지 본인이 접근을 하기가 편하니까. 네 그래요.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솔루션을 좀 마무리는 했는데
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법사 쪽에서 또 치고 안 들어와야 하는 거. 또 치고 들어오면 또 안 되니까. 지금 그거 외적으로는 다 털린 거잖아요. 다 털었지. 다 털었고, 그럼 지금 어찌 보면 깨끗한 상태로 된 거네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다 털었다고 한들 제보자님 집에서 뭐 소리가 나거나 뭐 이런 게 마법처럼 뿅 하고 사라지지는 않아요. 점점 이제 완화가 될 거고. 근데 옆에서 도와주셔야 돼요. 아, 이게 제가 좀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언니분이 진짜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. 뭐 언니분이 저희 방송을 좋아하시는 건 알겠지만 이 집 또는 동생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귀신적인 거에 대한 거를 의미 부여를 시키면 안 돼요. 아무튼 그러니까 동생분, 아니 언니분이 잘 도와주셔야 되고 이 앞으로의 귀신적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이 집 자체를 깨끗하게 제보자님 근처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털어낸 거고 그쪽에서도 이제 연관 없게 될 거니까 차차 좋아지실 거고 그렇게 하고 뭐 법사 쪽은 만약에 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AS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당직하지 마세요. 아시겠죠? 사주고 보고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네이버 운세 보세요.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.